지도를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안동역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게 맞겠지? 시내 방향, 풍산도 쪽 방향. 나는 일단 이 길을 받았으니까 얘로 한번 찾아와요. 시내가 이쪽이라는데 저기 산밖에 없는데 어쨌든 anyway. 610번 버스를 타고 기란 정류장이랑 기란 정류장에서 작은 610번을 타고 만유역으로 들어갑니다. 한마디 말하셨죠? 아저씨, 여기서 만유정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10분. 아, 예. 10분. 드디어 만유정에 내렸습니다. 제가 간 버스는 저렇게 가고 1시 55분에 만나자는 말씀을 남기고 갔습니다. 저는 오늘 쪽으로 쭉 들어가면 된다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 아무리 평일이라도 아무도 없어. 길에 만유정 가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아 진짜 웃긴다. 예! 아무도 없어. 만유정 가는 길 나밖에 없어. 와. 이거 아닙니까? 내가 또 온 거 아닙니까? 아, 나 참 나와. 아, 나 참. 아따, 예쁘구만. 녹음이 짙다. 녹음이 짙다. 어, 여기야. 와, 저기 살짝 보인다. 와, 너무 이쁜데? 엄청 웃긴 멘트. 인생생 저질. 콜라미데이. 아, 그래도 여기 와 계신 분들 있긴 하네요. 전 진짜 나 혼자일 줄 알았거든. 자, 여기가 그 유명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되게 오래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일로 하늘은 받아본 적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어. 와, 멋있다. 여기도. 와. 뚜벅이에 비해 옷도 못 갈아입고 지금 내려가는 거야. 내가 올라왔을 때 사람 없었는데 제가 찍으려고 하니까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근데 삼각대까지 아씨 버즈파트에 다녔고 오늘 정말 나 안동 벼르고 벼르고 온 거 아시죠? 네 번 만에 성공했는데 이게 뭐야. 삼각대는 고장난 걸 가져와 버즈파트를 안 갖고 와서 옷도 못 갈아입고 이게 뭐야. 아, 나 원. 와, 근데 하늘은 진짜 미쳤다. 마을버스 타러 갑니다. 아, 이게 몸이 유연하지가 못해. 경주에서요? 경주에. 그러니까 육회 우리 이제 물냉면 네, 물냉면도 아니고 물회도 아니고 아. 육회 이렇게 돼. 저건데. 그게 뭐지? 거기서 아니 가족들하고 올라갔었어. 아 경주에. 올라갔었어. 옛날 경주 역 앞에 여기에서 좀 한번 가야겠다.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 응시정 사태 형님이 경주에서 오랫동안 신라식당이라고 있었어. 그래, 찾아뵙는 것도 거기가, 젊을 때. 거기가 항로동인가, 뭐. 어? 네. 황룡동?
아니 그 거기 가자 가자 가자. 강하다. 포류 앞에도 우리 얘기 좀 해줘. 멋있다. 아 저렇게 산책로 따라가면 되나 보다. 진짜 미쳤는데? 너무 예쁘다. 와. 오메. 와. 이 정도면 가평 아니에요? 와. 아, 나 이런 것도 무서워하는데. 와. 자, 여기 보이는 곳이 월릉교네, 월릉교. 야, 이거는 로컬만 알 수 있는 데야. 대부분 다 월릉교로 바로 온다고. 근데 나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알려주셔가지고 어떤 마을에서부터 시작된 그 산책로를 따라 주민들만 이용하는 그 산책로를 따라 왔지롱. 와, 너무 감사한데? 야, 저기로 간다! 시지 같은데? 진짜? 와. 시지 같지만 시지가 아니지요. 짠. 주님 최고. 와, 너무 아름답다. 오. 아, 진짜 우리 버스 기자 아저씨께 작은 하트로 보내드립니다. 멀리 안 걸어온 것 같은데 되게 멀리 걸어왔네. 나 멀리 걸어왔어. 반짝 반짝하게 걷던 어젠 분갈이 뒤에 올라오고 그런 게 너무 한다가 이렇게 수상스키 타면 좋은데 이게 너무 짧다. 자신감으로 립스틱도 안 가져와서 이렇게 진짜 단 1%의 어떡하냐. 답답하다 진짜.
커피를 주문해 놓고 지금 저기 뒤에 볼 루프탑이 제가 커피 마실 곳인데 버스 노선을 먼저 보고 가서 마시려고 버스 노선 보고 있어. 자, 112번 봅시다. 확인해 볼게요. 6시 18분 비행기 타고 나 4호차인데 4호차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너무 뛰어갖고 다리가 후달려 올렸어요. 다리. 1, 2인데?